매수 심리 지수나 이런 것도 사실 100 기준 해가지고 이제 높아야지 좀 매수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60대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 회복의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어떤 시그널들이 정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감평사에서 또 이사직도 맡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평가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사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 미디어 헤드라인을 보면은 좀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좀 거래량도 늘고 실거래가도 뭐 1, 2억 올라갔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보실 때 뭐 반등의 신호탄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등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네. 미디어에서는 좀 그렇게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났고 실거래가도 올라갔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금리가 낮아진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현상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중금리가 낮아진 거는 정책적인 요인이 되게 크거든요. 전반적인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추세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은행에도 어떤 뭐 금리 부분에 있어서 가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암묵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신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마진 금리를 낮추면서 그런 형태로 지금 시중에 금리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위적인 형태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원래 지금 대출이 워낙 많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지금 완화해 주면서 대출이 풀어지면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형태잖아요. 시장에 사람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 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 근데 그 거래 내용을 보면 초저금매, 그러니까 금매 중에서도 그러니까 급금매 형태의 물건들이 주로 거래가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늘었는데 그럼 이 늘어난 절대적인 수치가 과연 시장 상황에 반등을 줄 정도로 어떤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거래량이냐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월 평균 거래량이 한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5천에서 7천 건. 네. 그리고 비수기 때는 뭐 한 3, 4천 건 이 정도가 되는데. 아, 비수기가 네. 3천 건이요? 네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최근 한 6개월 정도까지는 1천 건이 안 되는 거래량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은 사실은 통상적인 평년의 거래량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한 수준,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거래량 안에는 이제 LH나 SH 등에서 이제 미분양 주택의 매입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게 수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거래량이 이제 반등을 했다. 반등을 해서 뭐 이번 달에는 뭐 2천 건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요나 어떤 그 양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정상적인 거래가가 아니라면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꾸준히 해서 정말 거래량 터져준다면 네. 또 어떤 시장에 또 새로운 상황이 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실거래가가 올랐다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왜냐하면 이제 실거래가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면은 이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취소되는 거래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고가의 거래 같은 경우는 취소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더 낮은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면 이런 판단이 든다면. 포기하는 거래가 생길 거고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분양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세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지역들에서는 또 인위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부동산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관련 연구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 마케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시그널들이 정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매수 심리 지수나 이런 것도 사실은 100 기준 해가지고 이제 높아야지 좀 매수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60대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 회복의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송파랑 잠실 지역 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좀 주목을 하게 되고 미디어도 거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헬리오 시티나 뭐 엘리트나 뭐 이런 아파트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 1억 2억 정도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급매 거래가 아니라 1, 2억이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은 부분적으로라도 그 송파와 잠실 지역은 조금 반등의 이제 신호가 반등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송파 지역이 주목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론에서 왜 송파 지역을 굉장히 많이 다뤘을까? 요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사업, PF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둔촌주공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송파구라는 특성이 있고 이게 분양이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 일반적인 서울의 공급량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한 단지에서 이렇게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의 5천 세대 가까이가 일반 분양되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럼 이런 물량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이 주변에 비교 가능한 단지들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둔촌주공이 이제 분양이 잘 안 돼. 처음에 분양 청약 경쟁률도 되게 저조했고 이런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반등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무순위까지 갔을 때도 지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아직 모든 계약률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이 물건들을 다 팔 수는 있었던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단지 특정 단지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의 시세가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 지역에 꾸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지만 어떤 송파의 뭐 특히나 헬리오시티의 한두 건의 거래는 굉장히 주목받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보고 그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세나 이런 게 적정 수준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고 나중에 또 이게 후분양이고 조금 이제 시간 6개월 뭐 이 정도만 보유하면 나중에 전매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규제도 풀려 있는 상태니까 조금이라도 나는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또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무순위 청약에 도전을 하셨거든요. 이런 게 다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또 이해관계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워낙 고가의 물건이고 사실은 그 물건을 시장에서 다 소화하려면 그만큼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 구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저도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그 신문사 대주주가 건설사가 되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죠. 거의 대부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둔촌주공은 워낙 이해관계도 크고 한번 또 완판을 하면은 건설사가 큰 수익도 거둘 수 있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둔촌주공의 성공 여부는 그 부동산 PF 시장의 가늠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 사업 말고도 이 이후로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벌려져 있잖아요. PF 사업들이. 근데 이렇게 우량한 사업장마저 이런 자금 조달의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이 더 경색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 둔촌주공 말씀해 주신 것과 장인뉴타운 영등포자 이런 것들도 보면 거의 뭐 완판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완판되었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아 이거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바뀌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완판됐고 예전에 경쟁률이 뭐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도 뭐 지방 같은 경우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을 많이 겪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분양받았던 집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도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보면 마이너스 P인 경우도 많고 실제로 입주율이 50% 정도에서 60%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아무리 사람들이 그 당시 분위기로 이게 뭐 분양이 완판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할 때 돼서 그렇지 그 가격을 유지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동안은 너무나 장기간 계속 오르는 시장만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 4, 5년 정도 계속 상승장을 겪었잖아요. 그 급등장을 겪었잖아요. 그 이전부터 만만히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분양받아서 2년 정도 보유하고 잔금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보유하고 이런 기간 동안 충분히 수익을 실현했던 사람들은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분양받는 것도 그러한 어떤 이익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그 둔촌주공 네. 그 32평 9평 기준으로 네. 옵션 포함해서 한 14억 15억 했다고 하더라고요. 15억 정도 했죠. 15억, 네. 네. 입주 시기에 네. 마이너스 P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판단하는 게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에 분양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이게 특히나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할 수 있는 청약 단계에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좀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물량을 분양받을 필요가 있을까? 주변에 더 이미 바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1억만 더 주면 살 수 있는 시장에서 이런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청약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가격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은 또 이제 후분양 같은 개념이잖아요. 둔촌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5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게 보유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당장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분양권 네. 판매 내년 네. 1월부터 풀리는 거. 네네네. 아 그렇게 또 보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계약금 20%에 중도금 일부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로 이자 감당하고 잔금 때 그럼 내가 분양받은 가격에서 뭐 5천이든 1억이든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해서 뭐 1억 뭐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일단 대면 생각해보자 하는 이제 주주 청약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워낙 금액이 커서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둔촌 같은 경우는 안 팔린 물량들이 이제 중소형, 소형 평형 위주잖아요. 30구, 40구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투룸이나 뭐 좀 작은 규모의 아파트인데, 이거를 과연 이제 8억 정도로 분양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그럼 그걸 실수요하는 사람, 뭐 신혼부부가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8억. 네. 그걸 이제 8억이 아니라 9억이 사줘야 되겠죠. 9억 이상에 사줘야 되겠죠. 그런 선택을 할까. 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 그걸 하느니 다른 걸 해라 라고 말을 했었고 주변에서 물어와서 그런 상담을 해준 적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돈을 굴려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렇구나. 와, 그 이거 15억이면은 자기 돈 뭐 몇 억 있다고 해도 네. 대출금이 저 5억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와 이거 잘못 물리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아까 표현 중에 가격 자체가 워낙 높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정가? 그 감평사님께서 또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시니까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요. 그 레인지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게 어떤 물건 재화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 시장의 수요자들의 어떤 소득 수준과 맞물려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정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지수가 PIR로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나 이런 뭐 다른 우리가 과거에 급등기를 겪지 않았던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PIR 지수 자체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고 그러면 20년, 30년을 벌어서 집을 한 채 마련하는 상황으로 지금 그 정도로 주택가격이 올라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굉장히 단기간에 두 배, 세 배, 체감하기로는 두 배, 세 배 오른 느낌이잖아요. 그게 올랐던 것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했을 때 그 가격의 조정도 그 두 배, 세 배 그 속도나 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는 이제 2017년도 정도 가격 수준을 생각을 하는데 뭐 굉장히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2018년만 돼도 네. 또 어떤 분들이 2018년 얘기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그게 올까? 네,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근 과거의 일이고 매우 가까운 최근에 그런 가격이었고 실제 그 가격에도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가장 최고점의 가격을 경험하고 그게 나의 정말 자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저항감이 있는 거죠. 네.